뭐였니 우리 비어. 어 홍준호형도 잘렸네요. 아니 아니 잘렸다기는 아니고 원래 계약 기간 그대로 주셨죠. 비칭. 주시은의 텐. 텐. 뭐 이런 와 연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드라마 1회, 영화 1회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1회. 드라마 어떤 드라마요? 웹드라마, 웹드라마. 들었는데. 웹드라마. 근데요? 어, 연기력이 있다는 거죠. 어피. 그래서 힙합 영화 하자고 했. 그게 들을 것 같은데 힙합 영화. 아 힙합 영화는 쫄르고 있어요. 친구 거. 안무랑궁. 어쩌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뭘 어쩌라시는 건 아니에요. 아 배튼도 한 번만 하지. 아 코너 인기 투표. 그게 우비 같다. 아 우비예요. 아 그래요? 오늘 날도 좋은데 왜? 사놓고 입을 날이 어디다 이런데 좀 내비쳐야 되는데 내비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스튜디오 예능을 많이 해서 입을 수가 없어요. 어 샀는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여주러 왔죠 관중인데. 여기 라디오에 와서요? 이 카메라 있으니까. 왜 그걸 우리가 봄? 바로 협찬 장면. 협찬 아닙니다. 이게 세일에서 샀어요. 세일에서. 우와 이런 거 하는 거 각색. 우와. 근데 진짜 순식간에 많이 들어오네요. 응. 그럼 오 그러네요. 배텐이 인기가 많구나. 이게 이렇게 생방으로 나 이렇게 여기로 나가고 방송은 따로 나가고. 이걸로 편집해서 그죠 나가잖아요 그죠. 워터파크 아 워터파크 이용권. 어 끝인사 바뀐 거예요? 응 만들었어. 더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이제 아니 이거 하면은 되게 싫어하시고 하는데. 도발하고 싶어가지고. 웃기다. 이거 이따가 해야지. 끝인사 하고 빨리 도망쳐야 돼. 뭐 야한 뭐 그거 아니야? 원래 야한 그거였는데 바꾸셨네요. 아. 시그니처를 너무 만들어. 네, 너무 이따가 공개해야지. 지금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누가 맞췄네. 그러니까 바로 맞췄어. 바로 맞추네. 아, 웃기다. Come on, yo. 떨어지는 소리. 모이세요. 일로 오세요. 그러고 와요? 그러고 와요? 일로 오십시오. 컴온! 그 얘기하니까 막 나가시는데? 오케이. 싹 나갔어. 응. 진짜 싹 나갔어. 오케이. 자, 갈게요. 뭐, 남심자격 리얼톡 2. 일단 1. 오프닝만 먼저 할게요. 아, 네. 가끔 이쁜 친구들이 이제 뭐 되게 관심을 보이고 이러면 너한테? 네. 진짜? 의심부터 좀 가지지. 나 너도 너 스스로를 못 믿냐? 어, 쟤 왜 나한테 저렇게 지금? 뭘 원하는 거지 나한테?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저런. 자, 볼게요.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8일 일요일 주시은의 텐의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시원한 여자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텐은 연알못 배우 김한종 씨가 한 말 예쁜 여자가 다가오면 의심부터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 2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인교진 씨 친구로 나온 배우 김한종 씨처럼 너무 연애를 오랫동안 쉬면 자신감이 좀 사라지면서 이런 생각 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도 계속해야 늘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배텐에 오시는 분들이 연알못, 솔로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프로그램 주인인 우리 배성재 DJ 닮지 마시고
소개팅이다 뭐다 기회를 많이 만들으셔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비참 코너를 일요일로 옮겨서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라 비참하고 창피한 비챙 코너로 함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과정도 다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 올려뒀으니까 그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과정을 볼 수도 있고 또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혜태는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 코리아, 스마트 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영림원 소프트랩,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눈건강엔 안국건강,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너무 채팅창 그렇게 보시면 신경 쓰이실걸요? 신경 안 써요. 아 그래요? 궁금해서. 이분들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네, 누가 얼굴 뒤로 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주신 씨 얼굴 작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좋습니다. 제가 방송할 땐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야 돼서. 우리 안 궁금하대. 신기하다. 아주 다 들어가는구나 이게. 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어떤 건 영원한 짤로 남아요 이렇게. 영원한 짤로. 요거를 누가 하자 그랬어요 맨 처음에? 배성재 선수가. 요거를 해서. 성재 선배 아이디어 좋다. 다른 뭐 이런 걸 하다가 이 회사에서 연락이 먼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소통 매체를 쓰다가 이쪽에서 그럴 거면 우리랑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돈 떼먹자 같이. 돈은 안 피차 서로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창구로. 좋다. 카메라가 되게 잘 나오는 카메라네. 요게 비싸요. 품절이에요. 맞아요. 아마도 살려고 한번 보세요. 네, 요거 살 그럼요. 요게 품절이에요, 품절. 혼자 찍고 하시게요? 그러고 있어요. 저 말고 제 강아지. 맞아. 강아지. 강아지. 다 유튜브 하길래 유튜브를 해야 된다. 지금 발빠르게. 그래서 카메라를 전 재산으로 샀는데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편집이 안 돼요. 컴퓨터 살 돈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이나. 컴퓨터 안 돌아가요. 오비를 안 사시면 되는 건데. 이거 할인할 땐 사야 돼요. 70% 이럴 땐. 그쵸. 70%면 사야 돼요. 자, 갈게요. 네. 아 진짜 아 진짜 이 소리는 굴욕당한 남자가 너무 창피해서 혼자 흐느끼는 소리입니다. 야! 아니, 나 몰라.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 소리는 너무 창피한 짓을 한 남자가 뒤늦게 후회하며 이불킥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창피하다 못해 너무너무 창피한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이불킥 일상을 나누고 외롭지 않게 같이 비웃어 드리겠습니다. 비참 스페셜로 함께하는 오늘의 비참! 비참하고 챔피언스 리그! 베텐의 벌써 세 번째 출연이지만 배성재 코빼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일한 게스트 슬리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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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씨. 네,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씨. 아주. 네, 제 이름은 아시고 지금 오신 거죠? 여기 앞에 대문짝만 하게 써있는데요. 아, 주시은의 텐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침을 엄청 쳤어요. 페이퍼 용지가 쭈글쭈글해졌어요. 제 침인가요?
내 팀이지요. 그렇죠. 배상재 DJ가 자리를 비우면서 우리 둘의 만남이 성사가 됐어요. 아, 이분 어디가 아, 그 월드컵. 네, 아직 러시아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죠. 언제 오죠? 제가 알기로는 17일? 17일에쯤 오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자주 비울 거면 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DJ를? 그죠. 저희가 어쨌든 굴러 들어온 돌들이잖아요. 네. 한번 고정 한번 노려볼까요? 어, 너무 좋지요. 원래 이렇게 평소에 연기하는 톤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날 때. 신은 하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을 하고. 아, 테레비에 나가고. 아, 아니, 카메라로 찍고. 네, 그렇죠. 너무 신이 나시나 봐요. 어, 신 안 날 땐 안 그러죠. 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지. 아주 신난 톤. 네, 아주 좋은데. 슬리피 씨가 나온다니까 문자가 왔어요. 어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신 HSHS 이렇게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리피형 99%의 확률로 투덜투덜 예상합니다. 나 왜 맨날 급할 때만 불러? 라고. 아, 아까 했어요. 오자마자. 맞아요. 오자마자 아까... 했지만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맨날 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불러달라고. 누구 바쁠 때. 주신 씨가 조금 바쁘거나 늦잠을 잤다. 저는 늦잠 잘 일이 전혀 없죠. 저는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세상 일을 단언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코성재 아우님이 리피 형은 배텐에 자꾸 나오시네요. 요즘 많이 한가한가요? 그래도 PC방에서 같이 게임하던 동네 형 같아서 좀. 아, 저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친화력. 나의 어떤 친화력. 실화력. 저도 어디서 친화력으로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데 오늘 되게 저도 부담스럽네요. 약간 태연 씨가 있네요, 얼굴에. 아, 갑자기 약간 3초 태연. 3태. 아이고, 감사합니다. 태연 씨라니. 네. 오, 약간 닮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성형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전 성형 안 했습니다. 오케이. 그 3초 조현우 씨. 아, 조현우 씨. 아, 네. 우리 현우. 염색하셨네요? 선생님. 아, 제가 염색해야 돼요, 지금. 옆에 머리 쳐야 되고 지금 다 올리고 다녀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야. 옷을 이렇게 노랗게 입을 때가 아닙니다 와 지금 국가대표 유니폼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사세요 안 팔아요 팔아요 5시간 넘게 제가 아닌데 찾아왔습니다 파는데 안 팔아요 제가 전 세계 사이트를 돌았어요 파는데 저도 갖고 있는데 국가대표 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골키퍼 유니폼은 팔지 않습니다 아 그래 아 골키퍼 유니폼 네 아.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없어요. 그 제가 약간 비슷한 걸 샀어요. 아 사셨어요. 오늘 입고 오시지. 비슷한 걸 사서 근데 카메라도 그 있는데. 뭘 붙여야 돼요. 일단 초록색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뭘 붙여야 돼 이제 태극기랑 그런 건 다 준비를 주문을 했어요. 이제 오바로크를 해야죠. 그렇구나. 아 오늘 요즘 되게 한가하시긴 하신가 봐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바빠요. 전성기입니다. 아, 전성기. 아, 전성기는 아니다. 준정성기. 어, 전 예전에 전성기가 그럼 오신 적이 있으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까는군요. 네, 제가 그래서 배트맨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름 그래서 나름 약간 진사 때 전성기였다. 아 그렇구나. 그때가 약간 예전에 핫했다. 예전에 연예인병 걸렸다고 라디오스타 나오고 난 다음에 연예인병 걸렸다고 자백한 적 있지 않으세요? 연예인병은 항상 약간 초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제가 진압을 하죠. 초기에서 약간 아 심해진다. 중증이다. 그때 내가 누르지. 안 돼. 리피야 아직 아니, 아니야. 이렇게. 누를 만한 그런 게 있나 봐요. 땀이 안 통해. 바람이. 지금 땀나시죠? 약간. 네. 오프닝밖에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진압을 하고 있지요. 벗으셔도 되게 화려하시네요. 네, 엄청 싫어해요. 할머니도 엄청 싫어해요, 제 문신.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워지는 거라고 뻥쳤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거 지워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이제 시작할 건데요. 오늘도 역시 비참 번외편, 비참하고 창피한 일화를 나누는 일명 비챙입니다. 비투더챙!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창피하다 못해 창피한 한 줄 사연들 받아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음흠. 가장 창피한 사연은 선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창피한 사연과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에는 더운 열기를 식히시라고 선물로 워터팍
워터파크 이용권 드립니다. 네, 슬리피 씨는 창피해서 혹시 이불킥 하고 싶었던 그런 사연 있으세요? 아, 많지요. 너무 많습니다. 뭐 혹시 쇼미더 식스 나간 거?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직후 앞에서 가사를 까먹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요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 딱 까먹었을 때 큰일 났다 요거. 큰일이다. 왜 까먹으셨어요? 내 뇌가 그랬어요. 연습 부족 아니고요? 에이. 베테랑 아닙니까? 근데 떨었어요. 누가요, 떨었어. 누가요 베테랑이에요? 제가 음악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맞아요. 제가 2002-2003년도부터 네. 언처처블이라는 팀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더그라운드 5년 데뷔 10년 차. 네. 아주 힙합 할아버지지요. 근데 제가 진짜 이불킥 하고 싶었던 순간이 하나가 있어요. 어? 언제예요? 내가 맵 디플로우라고 있어요. 디플로우. 디플로우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인지도가 없을 때 네. 같이 이제 딱 커피숍에 갔어요. 근데 커피숍 밖에 싹 저렇게 유리 밖에 막 여자들이 막 있는 거야. 아까 팬분들. 네.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디플로우한테 아, 야, 나 알아봤다. 형 알아봤어?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졌어. 아, 형 알아봤다. 아 미안하다. 또 불편하게. 네. 둘이서 오버타임 커피 한잔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막 쭈뼛뼛 들어와. 막 들어와. 아야. 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미안 미안 했는데 디플로우십 팬이에요. 전원이. 그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여성분들이? 진짜로 쭈뼛쭈뼛 부끄럽게.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때 한 명도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제 팬이 없었어요. 내가 그 말을 디플로한테 한 거를 지금까지 가끔 이불킥을 합니다. 아, 야, 나 알아봤다. 그래야겠다. 형 워터파크 가라. 겨터파크. 가셔야겠는데 우리 이 사연 이런 에피소드 이길 수 있겠죠?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 나도 주는 거예요 워터파크? 글쎄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겠죠. 올 겁니다. 청취자분들이 되게 만만치 않으시기 때문에 있을 네. 것 같아요. 컴온! 저도, 근데 저도 공개해야 되나요? 창피한 사연을?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주제를 받고. 네. 옛날에 학생, 초등학생 때였나? 그 이제 학교를 가다가 그냥 아침을 먹고 양치를 못하고 학교에 이제 막 급하게 나갔어요. 네. 갑자기 가다가 이게 뭔가 꼈을까봐 궁금한 거예요. 이제 괜히 학교 가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가다가 이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드미러라고 하죠. 네네네. 그거를 보면서 이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내려왔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죄송합니다 하고 열심히 도망갔던 그 뒤로 저는 절대 차 사이드 미러로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안 꼈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너무 놀라셨나 봐요. 어. 그러니까 문을 내리셨겠죠? 그러니까요. 그 징 하고 내려가는 그 순간이 저에겐 되게 슬로우 모션처럼 그려지면서 이게 왜 내려가지? 보통 상대가 민망할까봐 안 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이라서 내리셨나? 아, 애기니까. 네, 성인이었으면은 안 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때 남자분이었는데 지금까지 기억나요, 그분. 그럼, 네, 그럼. 오케이, 워터파크 이용권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아,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이 보내주신 비참하고 창피한 비챙 사연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10페이지부터. 네. 10페이지. 쭉 읽으면 돼요. 네. 제가 읽을게요. 네. 프로그 9798님이 술자리에서 부장님한테 형이라고 부름. 아, 형! 뭐? 요걸 또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안 받으시는 분은 엄청 있죠. 혼을 냈겠죠. 네. 그럼 그 다음 거는 슬리피 씨가 읽어드릴까요? 잔이이리님. 네. 소개팅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계산하려고 카드를 꺼냈다가 교통카드 낸 적이 있어요. 직원도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를 긁다가 서로 셋이 잉? 잉? 눈빛 교환. 교통카드를 냈을 때
요거는 약간 일부러 한 척 해야 됩니다. 아, 일부러. 재치 있는 척. 아, 그렇죠. 센스 있는 척. 아, 교토카드. 그러니까요. 일부러 냈다. 얼마나 자연스러웠으면 직원도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긁었다잖아. 나의 개그 센스를 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긁었으면. 삐빅 환승입니다. 교통카드 낸 순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별로 안 웃김. 죄송합니다. 노잼. 노잼 알겠습니다. 정정택님이 집에서 노래를 열창했는데 다음날 현관문에 노래 부르는 거 다 들려요. 앞으로는 조용히 불러주세요. 라고 적혀있더군요. 공개 처형이 이런 기분인가요? 잘 부른다는 말이라도 있었다면 났을 텐데. 소름. 아, 저는 이런 적 있으시죠? 저는 요 전 것도 비슷하게. 교통카드 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동생들한테 커피를 사주겠다고 하고 6,000원이 없어서 잔액 부족이 계속 떴습니다. 방송에서 듣던 적이 있고요. 네. 정말 창피했어요. 그리고 이, 제가 노래를, 랩을 막 하면. 네. 학생. 학생, 플로우는 좋아. 플로우는 좋은데 너무 시끄러. 밤에는 하지 말아줘. 이렇게. 쪽지가 뭐 붙어있던 적이 있어요? 아니, 들어! 문 두들기셔서 오셨죠. 학생 플로우는 나쁘진 않아. 아, 진짜요? 네. 문을 직접 두들기고 그런 말 하시러 오셨다고요? 주민들도 이제 플로우를 아는 거죠. 어떤 랩, 힙합, 약간 대세. 다 있었던 일입니다. 이웃집에 라임 깎는 노인이 있냐고. 요즘은 다 듣는 기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탕탕탕 학생, 학생 바이블레이션은 좋아. 근데 자기랑 안 어울리는 노래를 연습하면 안 돼. 말까 이렇게 온다고. 요즘에는 약간 프로. 그 탕탕탕 두드리는 소리도 약간 비트가 어땠나요? 그거는 그냥 그랬어요. 그건 그냥 그랬어요? 네. 그것도 학생이라고 하신 거 보면 되게 매너 있으시다. 그죠? 아, 그렇죠. 매너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도 네. 해주시고. 맞아요. 응원도 해주시고. 플로우는 좋다. 이렇게. 학생이라고. 다음 김성은님. 네. 한정판 운동화 모으는 사람입니다. 제가 갖고 싶은 신발을 여친이 응모해줬는데 헤어진 뒤 발표가 나서 알아보니 저는 떨어지고 전 여친은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친에게 전화해서 집에 찾아가 신발을 얻어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땡 부스트 350. 이 정도면 포기 못하는 거 리피형은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레벨인가요? 이게 이제 한정판이라서 네. 항상 응모를 해야 해요. 이 신발을 사고 싶으면 항상 인터넷이나 뭐 오프라인에서 응모를 하고 추첨이 통해서 이 신발을 살 수가 있죠. 이게 전 여친한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아, 놓아야죠. 요거를 또 재팔면 재팔면 한 두 배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은 네 배에서 다섯 배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피함은 순간이고 그렇죠. 중고 시세는 또 영원하니까 거의 돈 1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존심을 포기하고. 맞아요. 좋네요. 강현민님이 비 오는 날 전 여친한테 보고 싶다고 톡할 걸 남동생한테 보냈어요. 아하. 그 후로 비 올 때마다 오늘은 자기 안 보고 싶냐며 연락 옵니다. 나 안 보고 싶어? 형! 형! 나 안 보고 싶어? 나 오늘 비 오는데 나 안 보고 싶어, 형?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 톤 좀 읽어주세요. 톤? 형! 저 안 보고 싶어요? 야, 임마, 적당히 해라. 이런 적 없으세요? 혹시 뭐 전 여친한테 보고 싶다고 보내신 적 없으세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똑같은 이름인데 형한테 보내야 되는데 뭐 동생한테 보내거나 그런 적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지금 되게 방송이 편안하신가 봐요. 지금 맨발 어택이 아빠 다리했어요 지금. 냄새가 너무... 좀 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얘기한 거잖아요. 알았어요. 오케이. 인정. 방송은 언제든지 좀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요? 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저요? 배성재 선배한테요. 아니, 아나운서 분은 약간 직업 특성상 그러지 않겠어요? 에휴, 그래도 이거는 좀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비가 오면 양말이 젖잖아요. 에이, 오늘 슬리퍼 신으셨는데 무슨 양말이 젖어요. 그래서 네. 이 맨발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긴장하고 있어요. 네, 발 좀 조심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요? 처음 본 사람인데.
네, 저도 처음 봤는데. 자, 계속 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근데? 나이가 몇입니까? 저요? 저요? 92년생이요. 몇 살이냐고요? 27살이요. 왜 다 연도를 말하지? 몇 년생? 39, 몇 살이요? 27살. 27살. 응.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읽어주세요. 1203님. 네. 여직원에 모르고 팔을 돌리다가 제 팔에 사인펜을 그었어요. 미안하다면 문질러주는데 때가 나왔습니다. 창피하네요. 여직원에 어떡해. 아, 여직원의 팔을 돌리다가 제 팔에 자기 팔에 이렇게 사인펜 긋은 거야. 여직원이 내 팔에. 그래서 여직원이 미안해요 했는데 때가. 그러니까 여직원이 모르고 이게 팔을 돌리다가 여기에 사인펜을 그었는데 죄송하다면서 문질렀는데 때가 나왔다. 아, 그렇구나. 아니야. 진작에 목욕탕 자주 가시고 그러셨으면 시원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창피하다. 때가 나옵니까? 아나운서도? 왜 합니까? 때를 미세요?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합니까? 아, 때를 미시냐고요? 아, 밀 수도 있고 안 밀 수도 있죠. 오케이. 오케이. 프라이버시. 슬리피 씨는 인간 지우개세요? 저는 때가 안 나와요. 때를 안 밀면 안 나옵니다. 아, 아예 안 미신다고요? 네. 때를 몸이 흡수하지요. 아, 진짜 때를 자주 밀면 나와요. 자주 밀면 엄청 잘 나오는데 네. 잘 안 밀면 안 나옵니다. 아, 발 절대 올리지 말아주세요. 발에는 사마귀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윤정우님이 심심해서 누나 틴트 바르고 구루프 말고 놀다가 들켰어요. 며칠 뒤 누나가 저랑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누나, 나 아니야. 아니라고 보기에가 네. 약간 의심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렇죠. 그루프 정도는 말 수 있, 그루프가 이거죠. 네, 이렇게 앞머리에 많이 하시는 거. 되게 여자분들이. 편하고 좋죠. 요 틴트는 약간. 틴트는 왜 발랐을까? 그죠. 약간 오해할 만했다. 그죠, 오해할 만했다. 아니라고 하긴 하셨는데 틴트가 되게 탐이 나셨나 보다. 그죠. 틴트가 조금 바르면 약간 근데 생기가 있어 보여서 저도 가끔 요즘에는 바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네, 앞으로 쭉 발라주세요. 오케이. 네. 안물안궁. 네. 계속 읽어주세요. 5551. 네. 야, 소개팅녀한테 내 키 168 아니고 172라고 뻥쳐라. 라고 주선자한테 보낸다는 것을 소개팅할 사람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뭐 요거는 좀 귀엽게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뭐 요즘에 깔창도 많이 신고. 그렇죠, 그렇죠. 4cm면은 뭐 많이 속이지도 않으셨네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면 잘 모르죠. 그런가? 키가 몇이죠? 저 169요. 그러면 165다. 무슨 얘기야? 다음. 다음 무슨 얘기야? 주시은 키 165. 69. 2485님이 새벽반 수영 나갈 때 열심히 수영하고 돌아왔는데 수영복 가운데가 구멍나 있었어요. 그날 평영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가운데가 어디일까? 배꼽인가? 그럴 수도 있죠. 평영이라고 그 전신. 하신 거 보니까 배 쪽에 구멍이 전신이면. 나신 것 같아요. 그쵸. 뭐 그 거기라면 네.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었겠지요. 자, 다음. 8629님. 네. 소주만 마시다가 와인을 처음 마셨을 때 네. 어떻게 마시는지 몰라서 계속 원샷 했어요. 어이구. 나중에 기억을 잃고 가게에 와인토를 했는데 사람들이 피토한 줄 알고 119 불렀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죠. 레드 와인을 드셨군요. 그러니까 레드 와인. 피토한 줄 알고 아, 근데 와인이 정말 빨리 취하더라고요. 맞아요. 와인이 왜 그런 거예요? 와인이 도수가 센가? 진짜 빨리 취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와인은 잘 못 마시는데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약간 덜 써서? 근데 와인은 보통 다른 술보다는 좀 천천히 마시는 술이잖아요. 몰라요. 네. 천천히 마시는 술인데도 와인은 생각보다 빨리 취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안 먹어. 알겠습니다. 다음. 이석훈님.
네. 노래, 아. 네, 여기서 노래 듣고 말게요. 네, 그럼 노래 듣고 2부에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큐시트. 이건가? 한쪽 빼놔요. 이쪽이죠. 이 노래. 네, 이거죠. 노래를 다시 저 멘트부터 할게요. 노래 듣고 2부에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입니다. 이거 맞죠? 네, 어, 감사합니다. 이거 딴 얘기인데.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 다음에 6페이지. 내놔야겠다. 네. 6페이지. 이거 하는 거예요? 사연? 네. 하나 할게요. 여기 해본 적 있어요? 저요? 네. 해본 적 없는데 지금부터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저 남의 물 한 모금만 먹어도 돼요? 어, 저도 입 안 대고? 저도 물 한 모금만. 배우분 연기하시는 물 한 잔 드셔야지. 죄송합니다. 아예 떠왔어야 되는데. 어, 아니에요. 제가 떠대는데. 정신 앞머리가 쭉쭉 쳐져서 불편해. 27? 네. 곧 서른이네? 네. 네. 몇 살이세요? 저는 이제 36과 친구입니다. 곧 마흔이시네요? 오케이. 꼰대리피. 힙합 꼰대. 힙꼰. 아, 웃기다. 유교. 유교 배틀. 유교 배틀. 그니까요. 아, 너무 재밌네요. 열애설은 언제 내실 겁니까? 열애설이요? 계획 없습니다. 서른쯤 나오지 않겠어요? 스물아홉? 아이, 계획 없습니다. 힙합 공장. 유교 힙합. 싸우면 슬피하지. 아, 지죠. 어떻게 이겨요.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둘이 왜 싸우냐. 우리 싸우지 마. 친하게 지내요. 오케이. 싸운 적 없잖아요, 지금. 네, 친하게 지내요. 어! 감사합니다. 안녕, 상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 자, 갈게요. 이거.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시은의 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번외편, 비참하고 챙피스 리그 비챙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박. 방금 완전 뉴스톤. 그럼 챙피한 사연 만나볼까요? 유동현님의 사연을 각색해봤습니다. 제가 좀 무식하긴 한데 어디서 주워드는 건 있어서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소개팅녀 앞에서도 아는 척을 좀 했죠. 이번에 여름휴가 어디로 가세요? 저는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려고요. 자연경관도 좋고 캥거루나 코알라 이런 동물 저 되게 보는 거 좋아해서요. 캥거루나 코알라는 호주에 많은데 아예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호주로 가세요. 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인데? 암튼 그래서 리피 씨는 휴가를 어디로 가시는데요? 하! 하! 아,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였군요. 암튼 뭐 저는 이번에 뭐 타이완 가려고요. 아, 대만 가려고 그랬는데 아, 타이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서요. 타이완이 대만 아닌가요? 대만이랑 타이완이랑 같죠? 같나요? 아, 목이 마르네요.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시죠. 여기는 진저비어가 진짜 맛있어요. 생강의 그 매콤하고 알싸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진저비어가 다들 잘 맞더라고요. 네. 그럼 어디 한번 진저비어 좀 마셔볼까요? 아, 좋은데요? 아, 저는 생강은 진짜 별론데 이 진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생강이 진저인데? 아,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 말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곧 주관적인 생각 아닌가요?
아무래도 우리 둘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운명의 데스티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명이 영어로 데스티니 아닌가요? 그날 집에 돌아온 적 스스로가 창피하다 못해 창피해서 2박 3일 이불 키겠습니다. 네,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른 단어로 착각하는 것들이 있죠. 뭐 LA는 로스앤젤레스, 아 그렇죠. MIT 공대, 매사추세츠 공대, 시나무는 계피 뭐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혹시 헷갈리신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엄청 많았고 요즘에도 좀 알긴 했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최근에 알게 된 게 이제 갈릭. 갈릭이 마늘이다. 아이고, 그걸 아닌가요? 최근에 아셨어요? 맞죠? 뭐 아니에요? 맞죠? 아니, 너무 갈릭이 마늘이다. 네, 그렇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약간 리액션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 수도와 어떤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나라 같은 거 있잖아, 약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지? 저도 수도는 헷갈릴 때가 있죠. 로마? 응, 네. 로마 약간 나라 이름 같잖아요. 나란가? 아니야. 수도죠. 로마 약간 나라 이름 같잖아요.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약간 헷갈리죠. 나라 같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잘.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르겠네. 하와이가 수도인지 나라인지. 아세요? 하와이는 수도가 아니죠. 나라예요? 하와이는 나라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냥 섬. 아, 그건 섬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예요. 그 섬이 도시예요. 그건 섬. 그냥 섬? 섬! 나라는 아니죠. 모르죠, 솔직히. 아니,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오케이,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 속한 섬, 주. 동네!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목동 같은 거. 한국의 제주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아, 제주도. 네, 네. 섬이네요. 네. 문심 말고, 다음엔 타투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것도 약간 헷갈린 적이 있어요. 타투랑 문신은 좀 다른 것인가? 왜냐면 그런 표현을 네. 따르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내가 헷갈리는 거야. 문신은 그냥 타투하지 그랬어? 이렇게 누가 말하면,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해나? 약간 지워지는 거를 타투로 알고 있는 분들도 그쵸, 있어요. 헤라가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 없이 그럼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에?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타투는 잉크로 하고 문신은 먹물로. 근데 저는 이런 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 전혀 어떤 창피함이나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창피해하면, 더 창피해. 모르는데요? 자신감. 자신감. 빡!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요런 마인드입니다, 저는. 갈릭이 마늘인 거 이제 알았으면 된 그때 거지. 알았습니다. 맞아. 알았으면 됐지요. 맞아요. 옛날에 가르쳐 주든가. 맞아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문자 사연으로,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비참하고 창피한 비챙 한 줄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아까 하던 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석훈 씨, 네. SG 워너비죠. 네. 제 친구입니다. 만원 버스 서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는 사람 귀에 빨리 내려 라고 속삭였습니다. 원래 생각만 하려고 했는데 육성으로 나와버렸네요. 그분은 진짜 곧 내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리만 풀리신 게 아니라 아, 그럴 수 있어요. 입근육까지 같이 이렇게, 풀리신 거. 아, 다리 아파서 힘 갖고 있다가 빨리 내려. 나도 모르게. 빨리 내려라. 이렇게 혼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생각만 한 게 갖고, 입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왜 안 내려.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요즘 얘기하는 ASMR을 ASMR. 버스에서 하셨나봐요. 그렇죠? 어른이 아니었길 빕니다. 네, 저도 빕니다. 0040님이 사무실에 혼자인 줄 알고 트름하고 방귀 끼고 노래 부르며 이랬는데 팀장님도 계셨어요. 아이고 아찔하다.
빵! 으악! 빡! 꺽! 이건 흔하다고요? 이거는 진짜 아찔하다. 트름하고 방귀 끼고 노래 부르며 이랬는데 팀장님이 계시다는 건. 방귀를 끼십니까? 안 낍니다. 저도 안 껴요. 자, 넘어갈까요? 참지요. 이구이구님, 썸녀가 집 근처 왔대서 급하게 후드 입고 나갔는데 폼나게 후드를 뒤집어 쓴 순간 팬티가 떨어졌어요. 아무렇게나 막 벗어났더니 그게 거기 들어가 있었나 봐요. 유유. 유유. 아이고, 폼나게 후드를 팬티가 떨어졌대요. 같이 접어놨던 건가요? 제 생각에는 급하게 이렇게 뭐 뭉쳐 있었던 거 아닐까요? 후드 안에 팬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거죠. 모자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건 오해할 수가 있겠다. 밖에 썸녀를 만나러 갔는데 말이죠. 급하게 입고 나갔는데 후드에서 팬티가 떨어졌어.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겠네요. 진짜 아찔하다 이것도. 요거는 진짜 입을 킥감입니다. 그렇죠. 네, 3929님이 옛날에 여친이랑 싸우고 말 안 하고 각자 지하철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에 오는데 내릴 때 되니까 여친이 자꾸 저를 뒤에서 잡는 거예요. 놔! 놔! 하고 뒤돌아봤는데 가방에서 튀어나온 우산 손잡이가 기둥에 걸린 거였어요. 아이고. 여친은 이미 가고 없었고요. 다행히 그것은 본 사람이 없었기를 빕니다. 아이고, 근데 지하철이면 본 사람도 많았겠죠? 이거 창피하죠, 이거? 많이 창피하죠. 아유, 우산 손잡이가 하필 또 왜 그 순간에 거기에 걸렸을까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문고리가 요즘 일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일자인 데가 꽤 있죠. 일자에 벨트가 걸렸나? 그래서, 누구야! 어디서요? 집에서! 집에 혼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엄마랑 누나랑 살아요. 아. 엄마 왜! 이렇게. 어우씨. 일자 문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0982님. 홍대 주차장 골목에서 썸녀에게 무릎 꿇고 반지랑 주며 고백을 했는데 고개 드니까 사라졌어요. 주섬주섬 반지 챙겨서 일어났는데 너무 창피해서 연극 배우가 퍼포먼스 하는 척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렇죠, 뭐. 홍대에서는 약간 진짜 연극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라고. 연습한 척 했대. 아, 이건 아닌가? 아, 너무 싫었나 보다, 썸녀가. 근데 썸녀한테 무릎 꿇고 반지랑 주면서 고백을 요즘 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요즘. 뭐, 일부러 막 그런 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배포를 키워야 된다. 해서 일부러 막 사람 많은 데서 하고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썸녀의, 아이고, 썸녀한테 그거는 좀 진짜 좀 그랬겠다. 저도 너무 창피해서 뒤도 안 물어보고 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여성분들이 싫어하죠. 보통에 대개 사람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 여성분들이 많이 싫어하시죠. 네. 명동 이런 데서 뒤돌아서면서 오늘따라 판토마임이 잘 안 되네. 홍대니까 괜찮아. 홍대니까 어, 저거 괜찮아. 홍대니까 저거 먹혔을 수 있어. 맞아요. 네. 읽어주실까요? 6882 님. 전 여친 혜정이한테 지안이? 하고 전화했는데 어떤 남자가 전화번호 바뀌었는데요? 라고 했어요. 유유. 지안이? 진짜 전화로 근데 남자가 전화번호 바뀌었는데 하셨다고? 근데 전 진짜 궁금한데 전 여친한테 지안이라고 왜?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모르십니까? 저는 잔이라는 말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답장이 와야 되니까 이 눈을 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굳이? 아니 왜 갑자기 팍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잔이는 전 여친한테 잔이는 이제 시간이 늦었다. 놀았다. 이미 술을 먹고 놀았어. 시간이 너무 늦었다. 네. 그러니까 늦었으니까 약간 매너를 섞은 어떤 지안이? 진짜 싫다. 그렇게 얘기하네. 외로워서 그래요, 남자들이. 요 어떤 미련과 어떤 쓸데없는 자는 외로움. 잘자. 본능, 어떤 그런 것. 그쵸, 저렇게 많이 하죠. 자니? 자는구나. 잘 자라. 그쵸. 그쵸. 아쉬우니까. 자니?
자는구나. 계속 보내는 거지. 확인, 확인 안 하는데 일부러 한 번. 일, 일 안 사라져. 일부러라도 보는, 보게. 일부러 안 읽지만 어떻게 본 거 아닌가 해서 막 계속 하다가 잘 자. 내가 너무 늦게 연락했지? 내일 연락할게. 미안, 내가 술을 좀 먹어서.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아, 친구가 시켰다.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 노노. 끊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영훈님이 회식할 때 산낙지 먹다가 목에 걸려 숨 막힌 적 있어요. 이영훈님이 등 두드려 주셔서 그 후로 좀 친해졌네요. 그래서요? 그러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친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스킨십의 어떤 네. 부장님의 등. 9802님 죽 포장한 건 절대 쏟지 마세요. 길 가다 쏟은 적 있는데 다들 토인 줄 알고 오늘 토가 많이 나오네. 극혐했습니다. 뜨거워서 치우기도 힘듦. 아, 죽 뜨겁죠. 죽 정말 뜨겁습니다. 진짜 뜨거워요. 맞아요. 정말 안 식어요. 아이고. 거기다가 이거 치우다가 비둘기가 모여듭니다. 비둘기가. 밥이다. 꿈밥. 꿈밥 꿈밥. 지나가던 행인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젊은 애가 대낮부터 술을 저렇게. 오, 그럴싸하네요. 그죠. 저도 오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해할. 근데 거기서 김도 나죠. 어! 어! 했는데 이렇게. 전복 팍! 전복 죽 팍! 하얗게. 힘이 폴폴 나서 뜻밖의 용암 막. 어, 정말. 생각만 해도. 매콤한 죽이면 좀 더 리얼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뭐, 낙지 들어간 거. 그죠? 네. 빨간 죽. 네, 그래도 지나가던 행인이 그런 거 좀 자세히 보고, 그래도 안주는 좋은 거 먹었네, 전복, 그런 거. 전복죽 쏟으면 전복 있고, 그죠. 그죠.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다 잘려 있어서 못 볼 것 같은데요? 네. 전복, 요즘 전복 되게 커다랗게 들어있는데. 비싼 걸 드시는군요. 부자군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빨리 읽어주세요. 아, 제가 읽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277 하나님이 학원 제자가 자꾸 세븐틴 세븐틴 하더라고요. 잡지 제목인 줄 알고 오 선생님도 세븐틴 좋아하는데 매달 챙겨봐 했더니 아이돌이라고. 하하, 세븐틴이라는 잡지가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잡지가 있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잡지 시절이지요. 세븐틴이라는 잡지가 있었다고요? 아닌가?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서. 아, 하긴 그러니까 매달 챙겨본다고 하시면 지금도 나와요 이 잡지가? 아, 월간 세븐틴이라고. 음흠. 아, 어, 우와 신기하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진짜 조금만 TV를 안 봐도. 어, 맞아요. 이 아이돌 많아서 워낙 데뷔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어, 조금만 관심을 이렇게 안 써도 몰라요. 맞아요. 저도 방탄소년단 모른다고 저희 방 선배님한테 혼난 적 있어요. 아유, 혼나야죠! 방탄, 내 동생들을. 물론 세븐틴도 몰랐다면 혼쭐 나야 합니다. 그래요? 방탄소년단이 언제부터 슬리피 씨 동생이었나요? 꽤 오래됐죠. 이제 제가 RMC, 제가 중3 때 이렇게부터 알았으니까는 꽤 됐죠. 그래요? 진짜요? 제가 캐스팅했지 않습니까? 아, 제가 그래요? 이제 RMC 하고. 어, 몰랐어요, 진짜. 얼마나 말을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몰랐어요. 더 하고 다니셔야 되겠다. 오케이. 진짜. 진짜 모르. 아, 그럼 지금 전화 연결돼요? 톡은 됩니다, 톡. 아, 근데 그건 진짜 방탄소년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톡이 번개처럼 온 것은 또 방송에 나간 적이 있어요. 번톡. 여기서 한 번. 알겠습니다. 아쉽다. 또 진 씨도 우리 석진이랑 제가 또 정글에서 거의 의형제죠. 아, 근데 왜 전화 연결?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다 했어요. 자니 하고 보내봐요. 아, 바쁜 친구들을. 그럼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몇 시지요? 오케이. 네. 다음. 1449 님. 겨울에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어머 아가 몇 개월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도리를 둘둘 안고 있었거든요. 민망하실까봐 애가 부끄럼을 탄다며 복화술로 응예 응예 소리 낸 적이 있습니다.
목도리를 이렇게. 착하신 분이다. 그 목도리를 안고 있었구나. 아주머니 민망하실까봐 자기가 직접 애기 소리 내고 진짜 배려의 아이콘이시네, 이분. 1449님. 아이콘까지는 아닌데. 다음! 다음! 0280님. 조카가 초6 수학 문제 도와달라고 가져왔어요. 열심히 풀었습니다. 다 틀렸대요. 인정합니다. 요즘 어려워. 어렵습니다, 요즘. 요즘 진짜 어려워요. 아이들 공부가 참 어렵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네. 그 약간 요런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 요런 게 돌아다녀요. 풀어보신 적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풀어본 적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안 풀어봤어요.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안 할래요. 약간 상등급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주용민님. 네. 은행에 마마무 부채놓고 와서 3시간 뒤 찾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버리기에는 소중했거든요. 그 후로 그 은행 안 가요. 마마무 팬이신가 보다. 그죠? 요즘은 굿즈도 꽤 싸게 팔아서. 이 포인트가 뭐죠? 왜 안 가시죠? 찾으러 간 게 창피하다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에이, 뭘 창피하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무슨 아웃인데? 블랙 아웃! 덕밍 아웃이요. 덕밍 아웃. 네, 덕밍 아웃. 그게 약간 좀 창피하셨나 봐요. 근데 뭐 이 정도는 창피할 만도 아닌데? 덕심이 부족하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덕심이 부족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가 창피합니까? 맞아요. 난 마음패다! 왜 말을 못해? 슬리피 팬이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인정. 이응 지읒. 알겠습니다. 3464님. 네. 썸녀한테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영어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메리를 틀렸어요. 맞아요. 이분이 M-A-R-R-Y로 보내셨대요. 원래 M-E-R-R-Y가 정답이죠. 아, 요거는 매해 헷갈려요. 정말 힘들죠. 아. 이것도 힘들어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까? 크리스트마스 아니에요. 크리스트마스. 아주 힘듭니다, 매해. 그럼 매해 그냥 영어를 쓰지 마시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멋이가 없지요. 왜요? 영어를 앞에만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M이랑 C만 대문자를 쓰는 게 멋이 있어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시죠. 네. 한국말도 참 좋은데요, 그죠?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4880님이 같이 일하는 알바생한테 점장님 너무 짠돌이라고 욕했는데 걔가 점장님 딸이었어요. 오! 바로 해고! 아웃! 아웃! 어떡해. 같이. 그러니까 역시 이게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뒷담화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친한 사람들이랑 누군지 아는 사람이랑 뒷담화를 해야지. 네. 되게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뒷담화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걸려요. 네. 뒷담화는 혼자 하세요. 혼자.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그런가? 시간이 번개처럼 갑니다. 뒷담화 많이 해보시나 봐요. 아우, 즐기지요. 스트레스 싹! 주로 누가 대상이에요? 뒷담화 대상. 뒷담화 대상? 나를 무시한 사람.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그럼 누구한테 주로 얘기해요? 뭐, 딘딘. 딘딘 씨. 딘딘 국주. 국주. 국주 씨. 오늘은 제가 뒷담화 주인공인.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너. 이번 주 주말에 네. 조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가 간지러우면 아 어디선가 지금 슬리피 씨가 딘딘 씨랑 네 욕을 하고 있구나. 주시은 씨 정도는 네. 약간 치맥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치맥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몇 단계까지 있는데요? 신나게 뒷담화를 하려면 소주로 한 3시간. 그래도 그러게 부정은 안 하시네. 진짜 저거 하실 건가 봐요. 그죠? 농담이죠. 쩍쩍.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1755님이 신촌에서 모르는 여성분이 팔짱 끼며 자기야 하는데 저도 놀라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직도 후회합니다. 아유, 뭘 후회하십니까? 아주 귀여워요.
네, 자기야! 놀라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또 썸이 될 수도 얼마나 있고. 얼마나 자기야 소리를 오랜만에 들어보셨으며 이거에 감사를 느끼셨겠어요. 아니면 좀 이상형이었다. 딱 꼈는데 이상형이야. 어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요. 저희 이런 추억을 팔 안 씻을게요. 1초 행복. 진짜 1초 행복. 이티 안 빨게요. 이렇게. 아,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그 여성분이. 헷갈리셨나 봐요. 뒷모습이 비슷해서. 맞아요. 헬로 4320님. 비 때문에 신발에 양말까지 다 젖어서 사무실 걸을 때마다 애기들 마냥 뿅뿅 소리 났어요. 넘나 창피했어요. 넘나 귀여우셨네요. 요 신발에 양말까지 다 젖었을 때는 어떤 소리보다는 네. 이제 냄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절대 신발에서 발 꺼내지 말아주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절대 뽁뽁할 때마다 애기처럼 울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거품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뽁뽁 소리에서 이렇게 거품이 난다고요? 그렇죠. 어쩐 발효. 네. 강주민님이 일본 여행 가서 내내 아리가또 오하요 고멘네 하고 다녔는데 이게 반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안 스미마셍. 이게 그렇군요. 네, 맞아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 반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 나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일본 여행 가셔서요? 네, 아리가토! 고멘네! 아, 이게 반말이군요. 네, 반말입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쏘리! 쏘리. 자, 다음 읽어주세요. 이준혁님. 옆자리 대리님 손톱이 빨개서 어디서 주워들은 혹시 봉숭아 물들이셨어요? 라고 했는데 틴트 묻은 거였습니다. 아 맞아요. 틴트가 요즘은 되게 좋아가지고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아 여성분들이 틴트를 일부러 손톱에 바르는 게 아니라 틴트는 입에 바르는 거죠. 오. 근데 이제 입에 바르다가 뭐 손에 묻으셨겠죠. 손에 묻었구나. 그래서 아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요즘 봉숭아 물을 드리나? 야, 이 참 옛날 얘기가 됐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갑자기 추억으로 떠나네요. 요거 멋진데. 네. 3477님, 컴퓨터 하는데 키보드에 웬 갈색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과자인 줄 알고 얌 먹었는데 이상한 맛이 났네요. 뭐지요? 갈색 부스러기의 이 정체는? 근데 약간 더러운데? 과자? 부스러기였겠죠. 뭐 갈색 부스러기가 뭐 유추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유, 뭐 비듬이 이제, 갈색도 아니고요. 이제 냄새를 이어서 이제 네, 더 이상의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진님. 네. 네. 한정진님. 아니. 한정. 네. 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받으실 분. 광고 듣고 와서 상품 받으실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한 분씩 뽑아주시면 되는데. 네, 아, 저희가요? 네. 저는 죽 포장한 건 절대 쏟지 마세요. 다들 토인 줄 알고 극혐했습니다. 오케이. 980님. 네. 슬리피스님. 이따가 뽑아보면. 약간 거짓말 같은데. 후드에서 팬티 나온 2929님 네 2929님 9802님하고 29 뭐였죠? 2929님 아 바꿀까? 네, 하나씩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바꾸셔도 돼요. 거짓말 같아서 저 좀 이따 이거예요? 너무 거짓말 같아. 1203으로 갈게요. 1203? 8대로 갈게요. 때. 네, 그 읽어주세요. 제가 9802님 읽어드릴게요. 오케이, 읽을게요.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한 문자 중에 가장 비참하고 창피한 사연 하나씩 뽑아볼까요? 셀피 씨부터. 아주 어려웠습니다. 네. 저는 어려웠습니다. 1203님. 네.
여직원이 팔에 사인펜을 묻혀서 이렇게 아, 미안해요 이렇게 닦다가 때가 나왔을 때. 요 분을 저는 선정했습니다. 가장 네. 현실성이 있고요. 맞아요. 여직원을 계속 봐야겠지요. 네, 저는 9802님. 죽 포장한 건 절대 쏟지 마세요. 길 가다 쏟은 적 있는데 다들 토인 줄 알고 극혐했습니다.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네, 인정! 오늘 소개된 사연과 사연의 주인공과 문자 챔피언에게는 워터파크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피씨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소울! 영혼이 없어요. 들켰어요? 전혀 1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한 30%는 담거든요. 원래. 들켰으면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끝곡은 프라이머리의 잔입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거 아니죠? 그냥 끝내는 거죠? 소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곡은 프라이머리의 잔입니다. 끝곡 소개부터 할까요? 자니까 소개했으니까. 네, 네. 그럼... 그다음 아 그거죠. 끝 인사만 해주세요. 끝 인사만 멘트 안 해주세요. 홈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아, 자, 그럼. 갔거든요 원래. 들켰으면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서 슬피 보라도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인사. 보라도 인사. 아 맞아, 자, 인사 안 하셨다. 네, 다음에도. 누가 바쁘다 싶으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배성재 꿈꾸세요. 아, 끝곡. 네. 자, 그럼 끝곡으로 프라이머리의 잔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배성재 꿈꾸세요. 으아, 으아, 악담 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 제 노래 한번 틀어주실 때가 됐는데. 아,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아, 안 치네요. 아, 진짜 그런데요? 자, 이날 일단 피해서 올려 드릴게요. 카페 또 히트.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명곡 슬리피의 아이디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있나요?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게요. 너 막 한 거 같아. 아니, 주실 씨 한번 입혀보면 안 되나? 이거요? 네. 아니 먼저 입으시고. 아 입으시고. 입으시고. 단 복사해서 한번 찍으세요. 멋있게 하나. 그럼 저 70% 세일은. 예쁘다. 아 이쁘죠. 브랜드인데요. 되게 슬리퍼가 공격적이야. 이것도 70%. 어 저 슬리퍼가 그죠? 슬리퍼 공포. 아 또 좋겠다고? 하나 풀샷이에요. 하나, 둘, 셋. 어, 안녕하세요. 연예인이다, 연예인.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불 아. 기회도 주시고. 아닙니다. 엄청 커. 엄청 커. 같이 찍어주세요. 엄청 커. 하나, 둘, 셋. 어, 하나만 더, 좀 가까이서 찍을게요. 꿈꾸세요. 하나, 둘, 셋. 완전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네. 근데 여기 뭐 묻어 놓은 거야? 아 예, 비 맞고 이거는 진짜 비 맞고 좀 다녔거든요. 어, 멋있다. 편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원래 이렇게 키 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야? 그런 거 몰라. 아, 이 브랜드가 엄청 크게 나와요. 아 진짜. 유행시킨. 내가 입는다고 생각해봐. 바닥에 지지. 이거 유행시켰잖아. 바닥에 지지 끄고 다니는데. 이거 유행시켰잖아요. 팔 안 나오는. 아 진짜. 아니 피디님 얘기해보라고 나중. 아니 그. 막 그 센터장님이 얘기하긴 했는데 네. 제가 팟캐스트나 밤에 그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거 그거를 원래 딘딘이랑 하려고 그러다가 딘딘이 바빠져가지고 못하는데 나는 그 나오는 거 들어가도 되는 거 얘기 아니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비밀 뷰티풀 비밀이에요? 크러쉬 뷰티풀 어쨌든 뭐
그 네. 예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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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예 빨리 오래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